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입니다. 자, 2023년 4월 2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어제는 목이 너무 많이 잠겨가지고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요. 그래도 웬만해졌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뭐 메인 승부 2개, A급 승부 2개 포함해서 뭐한 6개 정도가 적중이 나왔습니다. 제주 일경주에 기분 좋게 3상까지 단통으로 때려 먹었죠. 역상복 해가지고 6번 장타 최강이 강대가리가 팔렸는데 9번 마 천하군자였죠. 잠재력이 세 보인다. 뒤집어서 9번, 6번, 거기에 8번 비룡질주의 3상까지 9번, 6번, 8번 7.5배짜리 한방 완장에 3상승이 27.3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문자도 확실하게 3상 문자로 보내드렸죠. 96 한방에 96 58인가요? 3상승 2방. 돌돌말이 단통으로 때려 먹었고요. 바로 다음 경주 연타, 뭐, 배당이 이렇게 크진 않았지만, 예측권 10장, A급 승부. 한 방으로 또 조져 먹었습니다. 배당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1번 열정 아르고가 대가리 팔리고, 8번 마 테스메리가 대길이 가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사나 있다 그랬죠. 4번 마 황후 최강이 주인공이었습니다. 13.0배 A급 승부 한방 4번 1번 4번 1번 13.0배 복승식은 6.6배로 떨어졌습니다. 한방 지져 먹었고요. 바로 또 연타로 제주 이경주도 5번 마 무림 영웅에 9번 마 블랙 공주. 딴 놈들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당이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5번 9번, 5번 9번. 완짱, 완틀로 7.2배짜리. 또 시원하게 한방 연타로 3개 경주를 완짱으로 지져 먹었습니다. 그 다음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였죠. 자, 5번 마 광명 진원에 한방 찍어 먹자 그랬는데, 현장에서, 야, 이 5번, 10번이 한 방짜리 원래 막권인데, 욕심을 좀 부렸어요. 10번 마 왕실 세상을 대가리로 갔지, 아예. 그러면서, 5번, 10번 들어오고, 6번 동백미인의 3보까지. 6.0배 나왔습니다. 6.0배. 쌍식은 8배고. 3복승이 괜찮았어요. 21.3배. 21.3배. 뭐, 그래도, 달라박스를 놓고 때렸기 때문에, 빨갱이들은 싹 꺾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연타로 또 과천 A급 승부였습니다. 짭짤하게 중배당. 빨갱이가 네 구멍이 뚫렸는데 네 구멍 다 꺾었어요. 빨갱이는 다 꺾고 자 2번 마 그랜드 스타를 놓고 하나짜리 찍어 먹자. 8번 세인트 루카가 쌍승식까지 뒤집혀 버렸습니다. 8번 2번 11.5배짜리 쌍승식은 31배죠. 3복승이 꽤 짭짤하게 나왔어요. 3번 마 썬포레. 빨갱이들을 다 꺾고 들어갔던 경주이기 때문에 3복승이 45배. 뭐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주 마지막 7경주 메인이었죠. 야, 요거 2번 마 청산수를 대가리로 2번 3번에다 때릴까? 2번 1번에다 때릴까? 야, 고민하다가 2번 1번 때리고 2번 3번을 받쳤는데 2번, 3번, 1번이 들어왔어요.
1.4배, 복승식 6.6배, 선복승 9.1배. 이렇게 메인 승부, 제주 마지막 메인 승부까지 찍어 먹었습니다. 뭐, 4월 1일 만우절, 아주 거짓말 같이 한번 줄적중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줄적중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대로 선방을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일,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4월 2일 일요일 승부처, 과천 2, 3, 7, 8, 11, 부산은 3, 4, 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 건 걸렸습니다. 7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 많은 분들이 협조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SMS,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부탁을 드리고 있죠. 자, 요거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 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 조철의 힘이 되는 좋아요, 엄지척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자, 이제 과천 이경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오전장 승부는 찍어먹기 승부가 좀 많고, 중후반부는 대부분 딸라박스 승부고 그렇습니다.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이거를 제가 레이스 포인트를 지금 다안 해놨나 봐요. 이런 깜빡깜빡합니다. 참나. 요거 레이스 포인트는 없이 그냥, 오늘은 레이스 포인트 없이 그냥 말씀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포인트는 제가 펜으로 써드리면 되니까. 자, 이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먼저, 어제 토요경마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오늘 일요경마도 초반부 경주는 약편성 경주가 많습니다. 과천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라 그랬는데요. 자, 믿는 축을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7번마 바람살이라는 마필이, 7번마 바람살. 뭐, 그다지 센 놈은 아니고, 직전 경주에도 뭐, 인기 완전 백판이었죠. 인기 12위. 춘삼이 오빠. 방춘식 기수가 날라 들어오면서, 3착에 입장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가 팔리는데, 마음에 안 들지만, 자, 이런 거는 능력상 대가리가 아니고, 다른 놈들이 워낙 덜덜하니까 등 떠밀려서 대가리죠. 자, 그렇다고 다른 놈들 대안이 없습니다. 놓고 때릴 대안이. 자, 이놈의 전적을 보면 하품이 납니다. 하품이. 17전 빵승. 3착 두 번입니다. 4착 4번. 그만큼 똥말하는 얘기죠, 똥말. 하지만 아무리 변마 경주에도 대가리는 있다. 자, 요 7번마 바람살을 놓고 들어가는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 경주입니다.
첫 번째 이거. 자, 요거 7번마 바람살 약한 상대 잘 만났다. 자, 7번마 바람살을 놓고 이거 뭐 후차권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안 팔리는 놈들이 없어요. 다 팔려요. 밀리리만 보죠. 요런 것도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7번마 바람살을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놈들 많이 있어요. 싹 꺾고 출주주기를 좀 맞춰가면서 요번 경주를 노리고 나온 놈, 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에다가 한방 힘을 실는 오늘 첫 번째 3경주죠.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요거 짭짤한 배당으로 찍어 먹고 오늘 종잣돈 마중물 돈을 한번 만들어 갖고 갑니다.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린 거는 출주 주기를 늦추면서 요번 1200을 노리고 들어온 놈, 요놈 한 놈에다가 7번 놓고 완장으로 갖다 때리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제가 녹음을 하다 보니까 또 목이 금방 가네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빨리 좀 풀려야 될 건데, 다행히 오늘 현장 예상 녹화할 때는 그런 대로 했는데, 이 예상 방송을 하다 보면 계속 길게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목이 또 금방 갑니다. 자, 오늘 3경주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오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이게 레이스 포인트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죠. 이상해도 그런 대로 그냥 넘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하면서 제가 이거 계속 바꾸기는 뭐하고, 아, 이렇게만 그냥 써놔야 되겠네요. 자, 3경주 A급 승부. 찍어먹기입니다. 찍어먹기. 자, 찍어먹기. 5번마 비트업입니다. 비트업. 이거 간단하게 써놓고 합시다. 자, 5번 비트업 놓고. 그죠? 요 정도 하면 괜찮죠? 자, 역시나 5분 1200 약편성입니다. 5분 1200 약편성인데, 뭐 발빠른 마필들도 보이질 않고, 그래도 3착 두번 하고 대가리 치고 3착 두 번. 자, 이제 5분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은 놈이에요. 직전 경기 2억 기수가 타고 인기 1위 팔렸는데 편성이 좀 셌습니다. 걸작들이 오늘도 날라 들어왔죠. 5번마 비트업, 뭐 앞에 가는 놈들, 뭐 2번 럭키 바운스, 다음에 6번 슈프림 스타, 7번 매직 주드, 뭐 이런 마필들 선행 가는데, 선행 가면 뭐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자, 5번마 비트업,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들어가는 경기인데요. 역시나 2경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A급, 두 번째 A급. 자, 5번마 비트업 놓고 들어가는데요. 역시나 2경주하고 똑같죠?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1번 천운총, 럭키 바운스, 바람의 검, 뭐 6번 슈프림 스타, 7번 원더풀 티지. 이 정도 마필들이에요. 1, 2, 3, 6, 10. 5 놓고 1, 2, 3, 6, 10. 한 5마리 정도인데요.
자, 요 중에 두 마리는 완전히 꺾고 갑니다. 두 마리 완전히 꺾고, 한 마리 딱, 이제 오군 적응한 놈한 놈, 그놈에다 갖다 때리는 경주입니다. 5번마 비트업. 뭐 알아서 조처리 공부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돈만 찾으시면 되죠. 두 번째 A급. 자, 3경주입니다. 5번, 비트업은 대가리다. 비트업 놓고, 하나짜리. 찍어 먹기 한 방. 시원하게 한번 날릴 테니까, 현장에서. 응원들 많이 해 주시고요. 같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3경주였고요. 다음은 7경주, 이제 메인 승부로 넘어갑니다. 7경주, 8경주, 11경주. 7경주, 8경주, 11경주. 자, 오늘 7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 자, 메인 승부인데요. 7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대가리 팔릴 놈이 2번마 스퍼블레이드. 2번마 스퍼블레이드죠. 문세영 기수. 역시나 문세영 기수가 잘 탔습니다. 업타운 위즈. 스퍼블레이드. 저배당이지만 우리가 한방 때리자. 3.3배. 배당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왜 나왔냐? 이 스포블레이드가 직전 경주에 걸음의 여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빨 쥐어짰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다시 2번 게이트에서 김용근이 승군전에 5kg 감량입니다. 승군전 5kg 감량. 뭐,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들어와도 뭐 이상할 거는 없지만, 이번 경주요 2번마 스퍼블레이드를 잡아챌 마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출주 공백 있지만 기본 능력 있는 1번마 건곤일척.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김하영 기수. 3번마 시리우스에이. 거기에 꾸역꾸역 취입 우스처리 감량의 더트 서퍼. 직전 경주도 배당 한번 냈죠. 그다음에 32조 배고픈 32조 신영철 기수가 직전 경주 조금 들감 맛이 있는 6번마 룰스 클래스. 거기에 외곽에서 선행 감고 나올 9번마 옥룡. 그게 10번마 알폰스, 9번, 10번 선행마들. 자, 이런 것도 마필들인데, 뭐 2번마 자, 이 2번마 스포블레이드 룰스크래스가 조금 더 팔릴까요? 아무튼 현장에서는 아마 요놈이 대가리 팔릴 공산이 큽니다. 자, 뭐, 두말할거 없이. 자, 요번 7경주는요. 자, 이제 우리 승부 한번 보는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자신 있는 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배당은 혼전이다. 자신 있는 축을 놓고, 하나짜리에다 한 방. 자, 2번마 스포블레이드는 주력도 아니고, 받치는 막건 정도만 한다.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한구라. 충분히 한번 때려낼 수 있는 그런 경주니까. 자, 7경주 메인 승부, 딸락박스 승부. 뭐,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 방. 노릴 겁니다.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연타로 8경주 메인입니다.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8경주. 자, 벤츠한 대 승부. 똑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에 요거는, 직전 경주에 아쉬웠던 한 놈. 자, 직전 경주 아쉬웠던 한 놈을 노리는 8경주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번 경주가 인기 대가리가 아마 4번 마 이 골드 파워에 실립니다. 골드 파워. 김하영 기수. 우리도 직전 경주에 골드 파워, 노렸던 마필인데, 대가리가 부러지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이죠. 요번 경주도 선행 출하에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번마 라운더 위켄드, 9번마 세네 파워풀, 10번마 걸작 드림. 자, 이런 애들이 빠릅니다. 4번마 골드 파워가 편하게 선행을 가면 한 바퀴 그냥 잡아도는데, 이게 옆에서 달라붙을 놈들이 세 놈이 있습니다. 5번 라운더 위켄드, 9번 세네 파워풀, 10번 걸작드림. 자, 과연 이 4번 골드 파워가 편하게 선행을 갈까요? 저는 경합을 한다고 봅니다. 선행 경합을 하면 분명히 4번마 골드 파워가 직선에서 걸음이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주에 비록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기복도 좀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 8경주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뭐 골드파워하고 들어오면 그래도 배당 짭짤할 겁니다. 골드파워하고 들어오면 조금만 먹는 거고요. 역시나 골드파워를 뒤로 돌리고 달러박스에 하나짜리 조철이 또 딱 뽑아놓은 마필들 두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한방 때리는 겁니다.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상한가, 여러분들께 때려드릴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겠고, 들어오면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들 인증샷 기분 좋게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예상하면서 가장 낙이 여러분들 그 인증샷 핸드폰으로 받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 8경주 꼭 적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 11경주 최대 승부처 마지막 경주입니다. 역시나 달러박스는 오늘 7경주, 8경주, 11경주 3개 모두 달러박스 경주입니다. 대가리가 없고 대가리가 불안하고 다 그렇다는 얘기죠. 초반에 2경주와 3경주는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였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승부처, 세 번째 달러박스. 자, 요번 경주는 뭐라고 레이스 포인트를 쓸까요? 예전에 한 가닥 한 놈들. 예전에 한 가닥 한 놈들. 자, 얘네들이 요번 경주 과연 어떨 것이냐. 자, 대표적으로 두 마리 보이는 게 4번 카빈 크로스하고요. 7번 흑전사가 있죠. 4번 카빈 크로스는 한 1년 넘는 공백이 있고, 그죠? 3월 달이었으니까.
7번 뭐 흑전사도 부산광역시장대 6월 달에 뛰고 한 8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마리가 다 52조 김동균이네 거죠. 52조 김동균이네. 이 김동균이 52조 김동균. 예전 능력 같으면 얘네 둘이 한집 마리로 땡땡 굳어서 들어오는 그런 그림 아니에요. 4번 카빙 크로스가 선행 가고 7번 흑전사가 외곽 선입 붙어서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요. 52조 컷. 하지만 장기 공백이 우려가 된다. 뭐 6개월, 1년 이런 공백 있는 놈들 둘이 손잡고 들어오면 뭔딴 놈들은 핫빠집니까? 그죠?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입니다. 4번 카빙 크로스, 7번 흑전사. 특히 7번 막 흑전사가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뭐 재검받는 모습, 훈련하는 모습 괜찮아요. 뭐 기본 능력 센 놈이죠. 이 정도 편성해서. 4번 카빙 크로스도 그냥 선행 한 바퀴 잡아돌리면 끝이죠. 하지만 요번 경기 2번 마 원평 가속 그죠? 6번 플래티넘 유로 흑전사도 끌리잖아요 좀 편한 선행은 못 가는 그림입니다. 자 어쨌거나 뭐 배당판이 저는 좀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해서 최소한 대끼리 배당이 한 10배 이상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52조 김동균이네 두 마리가 많이 팔리는데 현장에서 어떤 개바람이 불어도 얘네들 대가리 놓고 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800 적정거리. 딱 노리고 나오는 달러 박스 한 놈에. 자, 후차권에는 뭐 4번, 7번, 이런 애들 안고 가도 되겠죠. 하지만, 한방 맞고는 다른 놈이 또한 마리가 있다. 얘네들은 많이 봐줘야 받치는 막건으로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 11경주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잊지 마시고 조철이 마지막 경주에서 강한 거 아시죠?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팬스한데 달러 박스 멋지게 한번 장식할 테니까 현장에선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글아들 같이 하시자고요. 조철만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이랑 함께 먹어야 맛이 있다. 자, 목이 좀 아파가지고 죄송하고요.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부산 경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요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부산은 오늘 중간에 3, 4, 5경주입니다. 부산은 오늘 중간에 3, 4, 5경주인데 부산 3경주. 자, 달러박스 경주로 출발을 합니다.
외곽에 있는 이 하늘 제왕이죠. 하늘 제왕. 이 하늘 제왕이 인기 1위로 갑니다. 하늘 제왕 인기 1위로 가는데 요놈을 이길 놈이 있다. 이게 요번 경주 포인트입니다. 두 말 안 하겠습니다. 뭐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하늘제왕 다실바기수. 자,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부산경마 2급 승부입니다. 자, 이 10번마 하늘제왕이란 마필이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놈이 6전, 그죠? 6번 뛰는 동안 우승 한 번, 2착 두 번. 뭐 5착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 요 입상권 세 자리가 가장 최근 경주들에서 다 차지한 겁니다. 유현명, 박제희, 다실바, 그죠? 자, 직전 경주에 5군 승분전이었는데, 바람도 많이 불었죠. 팬텀에이스, 말구유 마주 팬텀에이스가 권오찬이가 좀 늦게 날라오면서 하늘 여왕이 우승을 할 수가 있었고 그전 경주는 상대가 좀 약했고 그전 경주도 마찬가지고 자, 요번 경주는요. 이 10번마 하늘 여왕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가 볼 때는 10번마 하늘제왕, 요번에 부러질 수도 있어요. 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외곽으로 좀 밀려있고, 자, 부담 중량이 또 3kg가 올라갔습니다.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지만, 10번 하늘제왕을 좀 의심을 한다. 자,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A급이라고 그랬어요. 자, 역상복식까지 노린 역상복 대가리. 역상복 대가리. 한 놈이 있다. 상승식까지 자신 있다. 요 놈을 대가리 놓고, 뭐, 10번마 하늘제왕과 들어와도, 한 방으로 짭짤하겠고, 10번마 하늘 제왕이 부러지면 바로 중배당으로 걸치는 그런 경주죠. 그래서,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항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도 역상복으로 한번 노리면서 역상복까지 노리는 거는 삼상승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잖아요.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연장으로 3경주, 4경주, 5경주라 그랬죠. 제가 3, 4, 5 중간에 3개. 뭐 6경주는 대상경주인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대끼리 맞건 비슷하게 올것 같아가지고. 자, 4경주 메인입니다. 역시나 달러박스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진짜 어떤 놈이 어떻게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극심한 혼전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이건 예측권 20장 필요 없어요. 예측권 한 10장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상한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배당판이 중구난방입니다. 자, 그 중에 정도윤이가 기승을 한 7번 마 스페셜 윈드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물론 뭐말 좋아요. 상대들 약하기 때문에 선취입전개 차분하게 하면 되겠고요. 뭐 8번 마 다이아보스나 뭐 10번 마 고운클래스 이런 애들이 선행 가겠죠. 뭐 선행 가는 애들 보내놓고 뭐 8번, 10번 얘네들 선행 가면 7번 마 스페셜 윈드가 3, 4번 내 쫓아가는 그림으로 정도윤이 뭐 차분한 말머리 다 괜찮은데, 자, 요번 경주거리가 1400입니다. 1300이 아니에요. 자, 요번 4경주 핵심. 이 1400에 딱 걸린 놈. 1400에 딱 걸린 놈. 얘가 대가리인데, 배당판이 이렇게 엄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대가리로 팔렸어야 되는데 배당판이 이러고 다 퍼져 있어요. 거기다가 덜 팔리기까지 합니다. 자,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공개를 할 테니까. 자, 부산 4경주 7번 마 스페셜 윈드가 와도 섭섭지 않지만, 자, 빠지는 그림까지 공략을 할수 있는, 자, 부산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이죠.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 가지고 시원하게 한구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5경주입니다. 역시나 또 달러박스예요. 좋습니다, 오늘. 자, 이번 5경주는요, 압도적인 인기 1위죠, 또. 화랑베스트. 4번마 화랑베스트. 자, 퀘스천 마크만 해놓겠습니다. 또 정도윤인데요. 오늘 정도윤이가 좀 욕을 좀 먹게 생겼네요. 자, 이 화랑베스트가 또 고맙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4번마 화랑베스트죠. 뭐 5번마 1번지, 6번마 로드투브이. 기분 좋은 말두놈 나왔네요. 두놈다 우리가 한구라 때려 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것도 쌍식 배당으로 짭짤하게 먹었던 마필들. 자, 4번마 화랑베스트가 대가리인데 부담 중량이 53, 52 이렇게 오다가, 자, 이제 56.5까지 올라왔어요. 요거 이제부터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최시대 정도윤 도윤이가 요새 말을 잘 타죠, 그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바지였는데 최근에 차분하게 참을 줄 아면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타면서 좋은 성적을 거둬요. 자, 4번마 화랑베스트 직전 경주도 손을 맞춰봤고 대가리가 팔립니다. 하지만 4번마 화랑베스트가 이번에는 결코 만만치 않다. 자, 경주 거리가 좀 늘었고요. 부담 중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대가리가 팔린다. 특히 1조 백광열이네. 대가리 빼먹는데 선수죠.
안 가서 빼먹는지 말이 안 돼서 빼먹는지 못 가는 건지 그건 몰라도 우리 경마팬이 믿고 베팅하면 꺾어질 때가 많고 경마팬이 무시하면 미친 듯이 날라들어오고 뭐좀안 좋게 봐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기마에 타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물론 비인기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인기 1위 팔리는 것 같은 거는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경마 팬들이 이해가 갈 만한 그런 말몰이를 하고 부러져야죠. 하지만 요번에 4번마 화랑베스트는 조금 의심을 하는 눈초리로 여러분들께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고요. 선행 가는 말이 일단 5번 1번지 6번 로드 투 브이 뭐 8번 매직 위스퍼 이런 마필들이죠. 어떤 놈이 선행 갈지 모릅니다. 5번마 1번지가 가장 빠르지만은 6번마 로드 투 브이 다실바 갖다 비빌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6번 로드 투 브이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요번 경주에 핵심 키는 요두 놈에게 달렸습니다. 5번 1번지, 6번 로드 투 브이. 얘네들이 경주 전개를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자, 4번마 화랑베스트는 얘네들의 경주 전개에 따라서 웃고 울수 있는 화랑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력으로 때리고 우승하기에는 깝깝한 편성이기 때문에 4번마 화랑베스트를 뒤로 돌린다 말씀을 드리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자 쌍복까지 노립니다. 쌍복까지 노리면서 한방 또 중배당 한방으로 갔다 셰리 조지는 자 오경주 두 번째 메인 마지막 승부처죠. 요거 딱 걸렸습니다. 조철의 달러박스. 제대로 한번 공략을 할 테니까. 부산 오경주까지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모가지도 좀 아픈데, 억지로.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좀 기운이 좀 없어도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목소리 조금만 올리면 더 힘들어요. 하지만 뭐 공부 열심히 해놨으니까 또 내일 우리 첫 번째 승부처 2, 3 경주부터 들어가니까요. 오전장 과천 2, 3, 7, 8, 11 부산은 3, 4, 5 그중에 메인 승부 후반 7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목 아프니까 좀 여러분들 긴 소리 안 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조철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이렇게 구독을 안 해주십니까? 빨리 10,000명 가야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저는 4월 2일 일요 경마 내일 현장에서 뭐 시원시원하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